전도서라고 해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을 때 읽기 전에 무슨 전도에 관한 내용인가 보다 했습니다. 사실 오해를 살 수 있는 번역이죠. 본문의 전도서,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는 지혜 교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또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면 교수님들에게 배우게 되죠. 사실 이 배운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상급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교수에게 배우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박사과정은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질문을 하며 같이 공부하죠. 특히 문학, 역사, 철학, 이른바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토론의 방향을 이끌어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코헬렛의 교수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는 철학 교수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좋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질문에 대해 답하기도 전에 지혜 교사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전체에 30번이 넘게 등장하는 이 표현이죠. 전도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첫 번째로 그가 탐구한 주제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즐거움, 쾌락을 누린 후에 내린 결론은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이러한 정확한 묘사가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을 느낀다고 손으로 잡으려 한들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다 빠져나가게 되죠. 잡으려고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 우리가 누리는 쾌락이 다 이와 같이 헛되고 헛되다 한탄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탐구한 영역은 세상에서의 성공, 성취, 내가 이룬 업적입니다.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무슨 일을 해서 이루어 본 경험이 있는 것,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성공한 경험이 인간을 성장시키지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내가 원하는 것 열심히 일해서 성취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며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원하는 것도 다 이룬 전도자는 역시 이 또한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룬 성취도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다라는 것일까? 천재적인 재능으로 인류를 더 나은 삶으로 공헌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가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나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죠.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NYU와 또 하버드에서 가르쳤던 고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 인류는 원래 고기였는데 아주 특별한 어류 중에 일부가 진화해서 육지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말하죠. 무신론자였던 굴드는 진화의 수백만 년의 과정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연적 조합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해답, 오직 자유에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도 의미도 없는 삶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삶만이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개인이 집니다. 내가 좋은 것을 택하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죽으면 끝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자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 진화론에 기초한 무신론자들이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2차 대전 때 아우스비츠를 체험한 생존자였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나치의 처형을 앞둔 유대인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세 가지 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옥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치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족의 물건을 훔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제 욕심만을 채우는 인간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또 하나의 부류는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살아가는 인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메말라버린 아무런 느낌과 감정, 생각이 없는 로봇과 같이 나치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마지막 부류는 아주 소수였지만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혹한 현실에 있지만 그 현실을 초월해서 내적인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신앙인을 발견하게 되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생존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체격으로 건강했던 사람이었지만 일찍 죽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저렇게 여리고 호리호리한 사람이 엄혹한 수용소의 삶을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던 사람이 오히려 살아남더라라는 거죠. 체력과 건강이 생존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간이 빼앗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해 아래 없는 것, 바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신앙만은 죽음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참된 안식이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나보다 더 높은 것, 나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해 아래 두는 순간 언젠가 그것은 내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물을 노래한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무신론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이지요.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는 이러한 태도를 가르쳐서 세속주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속을 뜻하는 라틴어 세큘라리스라는 말의 어원인데 이 말은 현세적인 바로 지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을 즐기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죽음 이후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세속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생명보다 현세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가치보다 바로 이 땅에서 힘과 권력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지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세속주의자들의 모토는 오래된 한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가치와 진리가 상대화된 시대에 진리의 다원화 시대에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일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자유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근대 후기를 살아가는 자유시민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1849년에 안티클리마쿠스라는 가명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출간한 키에르케가르는 인간의 절망이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해 아래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 영원하신 분을 놓쳐버린 비극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이르게 될 종착점은 무의미와 허무, 죽음이라는 것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의 환경에서 참 의미를 발견합니다.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기뻐한다는 건 상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로서 그가 무엇을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그분이 거기 계심으로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 때로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의미를 찾지 못한 인생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생의 진리와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해 아래 어떤 것,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재물이 아니라 바로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나와 교회 공동체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장신대 하고 여러분, 허무와 무의미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삭입니다. 이 사탄의 강력한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아무 소용없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에 노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삼겠습니다.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장신의 신앙 공동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 새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내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